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단한 주제, 트랜지션 알티튜드, 그리고 트랜지션 레이어, 그리고 트랜지션 레벨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것을 우리말로 전위 고도 이렇게 합니다. 전위 고도 또는 전위층, 레이어죠. 그다음에 전위 비행 고도 레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여객기가요, 순항고도 35,000피트까지 상승한다고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세 개의 다른 층을 통과를 합니다. 그렇죠? 일반 항공기는 대부분 1만 피트 미만에서 비행을 합니다. 대부분 경비행기나 아니면 헬리콥터의 활동 영역이죠. 그런데 여객기의 순항 고도는요, 대략 3만 1000피트에서 3만 8000피트까지 그 고도에서 비행을 합니다. 이 고도에서는요, 뇌우라든지, 뇌우, 악기상, 조류 충돌, 그리고 난기류 등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공기가 엽죠. 이건 뭐냐면 공기 밀도가 낮다는 거죠. 는 항공기 항력을 그만큼 감소시켜서 연료 효율이 향상, 일단은 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독의 세팅입니다. 세팅과 관련해서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똑같이 비행을 하지만 QNH, 그 다음에 트랜지션 레이어를 통해서 QNE,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용어입니다. 자, 같은 상황이에요. 이것은 Altitud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 레이어를 통과를 했고, 다음에는 플라이트 레벨 층으로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이렇게 또 표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 항공 비행기하고 헬리콥터는 어디에서 비행을 하나요? 그렇죠. 트랜지션 알티튜드에서 비행을 합니다. 이렇게 비행을 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거의 레이어까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먼저 전위 고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여기 그 표가 되어 있고요.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고도, 여기서는 그 일반 항공 조종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초보자라든지 고도라고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고도, altitude라고 이렇게 합니다. 용어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고도의 세팅을 어떻게 하나요? 관제탑에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비행 중이라면 100 nautical mile, 약 180km 이내에 관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상 관측소에서 제공을 하는 고도의 수정체에 딱 맞추고 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행하는 절차예요. 그럼 전위 고도는 뭐냐면 앞에서 그림에서 보시던 바였지. 국제 고도의 세팅, 절차의 표준에서 표준 기압 고도입니다. 표준 기압 고도 전환 가장 높은 고도. 가장 높은 고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QNH 세팅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QNH 세팅.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실제 일반 항공 조종사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위 고도는요, 국가마다 다릅니다. 자, 국내는 얼마입니까? 14,000피트예요. 미국의 경우는 18,000피트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럼 이렇게 높은 고도만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홍콩 같은 경우는 9,000피트. 프랑스, 독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요, 5,000피트에서부터 더 낮은 고도는 3,000피트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전위 고도가 각 국가마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서 그 국제선 조종사는 이 전위 고도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QNH. 여러분들이 일반 항공 조종사들이 고도계를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저고도에서요, 이착륙 및 항로를 설정할 때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정입니다. 실제 시계비행 항공도 있잖아요. 거기에 표기된 그 장애물이라든지 장애물 높이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장애물 높이요. 여기 이렇게. 그죠? 해수면 위의 높이, MSL로 표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압 고도계, QNH 역시 해수면 위 진고도를 표시합니다.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지형에 대한 항공의 높이를 알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항법을 하는 것은 항공도를 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장애물을 충분히 피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이 뭐라 했죠? 주변 기압이 위치라든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많이 강조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온이라든지 고기압 구역에서 고도계 세팅 없이 저온이라도 저기압 구역으로 진입했을 때 고도계는 어떻게? 실제보다 높게 지시합니다. 실제보다 높이 지시한다는 거예요. 이때 고도계를 적절히 수정해 못했다. 항공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 모르고만 접근했다면 강하 경로 선상에 높은 장애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비행 중 항상 관제탑에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100노트급만 이내의 관제기관에 제공하는 고도계 수정치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수 과업입니다. 아셨죠?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은 이게 전위층, 트랜지션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레이어는 하나의 그 사이에 있는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트랜지션 알티튜드하고 트랜지션 레벨의 그 사이의 층이에요. 그래서 전위 고도, 전위 비행고도 사이의 층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한 1000에서 1500피트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표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순환 고도로 전환하는 중간 고도. 그렇죠? 그 다음에 관제공에서 계기 비행으로 설정을 위한 하나의 준비한 층이다. 이렇게. 근데 일부 국가에서는 전위 층을 발행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위 비행 고도, 플라이트 레벨입니다. 레 관해서 알아보죠. 자, 항공기가 전위 고도, 전위 층을 통과한 후부터 고도계 세팅은 어디다 맞춰야 된다? 표준 대기압에 맞춰야 됩니다. 표준 대기압 얼마죠? 잘 아시다시피 29.92인치 Hg 또는 1013.2 헥토파스칼이죠.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냥 고도계 세팅을. 그럼 이때부터 관제사하고 조종사는 고도에 관한 용어를 뭘로 사용하느냐? 플라이트 레벨 이렇게 플라이트 레벨. 이건 뭐죠? 발음도요. 그냥 플라이트 레벨 330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은 고도 33,000피트를 의미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항공 조종사들에게는 좀 생소하죠. 일반 항공 조종사들이 플라이트 레벨을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항공 법규라든지 항공 교통에 관한 문제에서 이게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제선 뭐 조종사는 당연히 해당 국가의 그 전위 비행고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위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어디에 맞춘다고요? 29.92인치, 그림처럼 29.92인치에 딱 맞추면 됩니다. 이것은 대기압이나 기온에 따라 대기층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플라이트 레벨에서 비행할 때 대기압 기온에 따라 대기층의 변함에 따라 항공기 실제 높이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높이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표면이 높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왜? 전위 비행고도 이상에서는 지상의 모든 장애물 높이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여기에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모든 장애물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높이예요. 그래서 표준 고도계 세팅 29.92인치에 맞추었을 때 표준 대기 조건 실제 고도, 진고도를 지시합니다. 그럼 대기압은 지역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국지 고도계 세팅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그렇죠? 그 이하 전위 고도에 있을 때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뭐 플라이트 레벨, 즉 전위 레벨에 들어가서 전위 레벨에서는 트랜지션 레벨에서는 그냥 알티메이트 세팅을 29.92인치에 딱 맞춰주고 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수백 아니면 수천 마일 이렇게 막 비행하는 경우, 그렇죠? 그죠? 계속 이것을 해야 된다면 이거 상당한 조종실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선이라는 장거리 항로 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대신에 모든 항공기는 전위 비행고도, 플라이트 레벨이죠. 전위 비행고도에 적용하고 있다면 적절한 수직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러면 이 전위 고도하고 전위 비행고도, 즉, 트랜지션 altitude, 트랜지션 레벨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공항의 접근 차트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리 샤를 들어올 공항입니다. 잽슨 차트를 볼까요? 이 접근 차트의 전의 비행 고도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By ATC. ATC가 제공한다는 거예요. ATC가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의 고도는 Transition Altitude는 4,000피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4,000피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의 비행 고도는 관제 기관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막 혼동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제사의 문의하는 것이 조종사의 책임입니다. 아셨죠? 또한 일부 공항에서는 전의 비행고도, 이것을 뭐냐면은 ATIS, 즉 ATIS의 마지막에 방송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여행처럼 전의 고도가 18,000피트일 때 상당히 높죠. 터미널 구역에서요, 다른 여러 가지 점검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고도 여유가 있죠. 18,000피트면요. 그런데 뭐 유럽과 같이 막 5,000피트 또그 미만의 전의 고도일 때는 또 조종실을 여기에서 이 업무를 또 수행을 해야 되니까 조종실 업무가 가중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 전의 절차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업무가 수행되는 것처럼 바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동일 고도 기준점을 사용을 해서요. 동일 고도 기준점입니다. 키포인트는 항공기 사이 적절한 수직 분리, 수직 분리입니다. 수직 분리. 이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직 분리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영공에 진입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트랜지션 알티튜드라든지 QNH죠. 그다음에 트랜지션 레이어, 다음에 트랜지션 레벨에 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